안녕하세요, 게이빨입니다. 오늘 날씨를 보세요. 딱 탄수화물이 막 땡기는 그런 날씨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최기현님께서 진주에 사계절 국수라는 집을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거기 가서 먹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은 왜 영상을 혼자 찍냐면 요즘에 준양이 생업 때문에 저랑 같이 촬영을 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도 하나 분량을 뽑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혼밥 영상을 또 찍게 됐네요. 하여튼간에 뭐 서론 길어지면 재미없으니까 바로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비봉산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비봉산인가봐요. 국수집이? 여기면? 사계절 국수집입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왔는데 여기 앉을까요? 아, 여기 앉아도 돼요. 불국수 하나 주세요. 곱빼기로 주세요. 사장님, 하대동에도 사계절 국수가 있던데 여기 같은 데예요? 이름만 똑같은 거예요? 아. 사장님 장사할 때 체인점 내신 줄 알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열무김치 맛있네요. 네. 국수 엄청 좋아해요. 근데 왜 진주 국수에는 왜 땡초를 같이 주시는지 아세요? 다른 데는 땡초 안 주거든요. 진주만 땡초를 같이 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아, 배는 부르게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전에 찍었던 여고국수 집 근처네요. 이 동네 국수를 잘하는 동네네. 아, 사계절 국수 지금 제가 손이 마를 줄 알고 점심 좀 이런 시간에 왔는데, 와, 국수 진짜 맛있습니다. 하나도 안 짜요. 웬만하면은 국수가 좀 뜨겁잖아요. 근데 이 집은 국수, 진주국수 특징인 것 같아요. 지금 시즌에는 국수들이 조금 미지근하거든요. 그래서 뜨겁지 않게 바로 호로록 먹기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진주국수 특징 또 다른 거 하나, 땡커를 같이 줍니다. 양념이 따로 없고요. 국물 자체에 간이 되어 있어가지고 국물만 먹어도 간이 딱 좋고요. 면을 그 간이 되어 있는 국물에 말아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진주국수의 이미지가 그려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땡초를 또 왜 넣냐고 혹시나 아시는지 해서 물어봤는데, 원래 진주는 다 그렇게 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시네요. 국수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좀 하셨는 것 같아요. 뭐 단무지 뭐 이런 것도 넣어 보시려고 하셨는데 국수랑 어울리지 않으셔서 다 빼시고 지금의 숙주에 호박에 부추 뭐 깨소금 조금 넣고 해가지고 멸치 향 진한 육수를 내셔가지고 국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맛있습니다. 간이 딱 좋아요. 간이 진주 시청 앞에 있는 삼거리 식당 그 집 육수 맛이랑 비슷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 잘하는 국수집이네요. 점심때 되면은 손이 많겠죠?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아무튼 여고국수도 드셔보시고 여기 사계절 국수도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국수 추천해주셔서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